번째, 총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. 만약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게 어려우시다면 누워서 휴식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더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수면 중에 실내 온도는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게 적정하게 유지해 주세요. 특히 겨울철에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피부에 직접 닿으면서 열을 올릴 수가 있어 사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, 자반이 주로 발생하는 다리 혈액순환을 위해 낮은 베개 위에 다리를 살짝 올리시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밖에도 수면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취침하는 것처럼 숙면을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